안녕하세요. JD 부장국세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78% 폭락 도대체 무슨 일이?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JD 부장국서 36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7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기술주 투매, 연준 인사, 인하 지지,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77%, S&P 500 지수는 1.39% 떨어졌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55% 오르며 혼조를 보였습니다. 2.78%죠. 네. 헷갈리네요.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78% 폭락. 도대체 무슨 일이? 나스닥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 3% 뜰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빠졌죠. 어제는 왜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졌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ASML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장비 업체의 경고입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과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업체에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너희들이 혹시 우회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탑재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어제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ASML의 중국 비중이 49%로 꽤 높은 것과 미국 정부의 경고가 겹쳐지는 바람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ASML은 어제 12.74%나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100% 가져갔다고 인터뷰했죠. 따라서 대만은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 발언 때문에 반도체 주식 전체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TSMC는 어제 7.98%나 떡락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시장이 예상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두 가지 내용으로 기술주 전반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확실히 순환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많이 오른 기술주는 팔고 덜 오른 경기 순환주를 사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2021년 1월 말부터 나스닥은 한달반 동안 약15% 빠졌고 애플도 17.5%가 빠졌는데 경기 순환주는 40%가 넘게 오른 예를 들며 앞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같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2.76% 빠지는 와중에도 심지어 다우존스 지수는 올랐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1등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러셀 2000은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이번 기술주의 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순환매로 흘러갔을 때, 나스닥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의외의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시장이 나스닥의 숏, 중소형주에 롱을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와 같이 트럼프의 대만 제재 발언,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제재 발언이 나왔을 경우와 같이 기술주 악재가 나왔을 경우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서 다 좋은데 하나라도 안 좋을 경우 그 꼬투리를 잡아서 주가를 끌어내리며 하락하도록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재를 뒤엎을 정도로 실적 발표에서 말도 안 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을 경우 또는 빅테크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돌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면 나스닥은 슈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숏스퀴즈 때문입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의 시장은 현재 숏스퀴즈를 크게 걸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빅테크에 유리한 돌발 상황이 몇 차례 일어나며 상승 반전의 원투펀치를 만져버리면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반대로 경기 순환주가 알고 보니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매뉴얼로 실시간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주를 전량 매도하고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를 가져가는 것도, 기술주를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둘 다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면 되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뜰 경우 말뚝박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던777.com에서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이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강달러가 같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관세를 때리고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장기채 미국의 장기물이 올라가며 강달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가가 반대로 내려가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달러는 당연히 약달러가 되는 것도 일반적이죠.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하와 강달러가 동시에 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미국의 문제고 강달러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 금리를 내렸다고 칩시다. 이 경우 약달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환율이 악하고 강함은 대부분 달러 인덱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에서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와중에 유럽이 더 개판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디플레이션의 우려로 금리를 마구 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뛰어오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강달러가 동시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은 이유.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화석연료를 쓰자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머스크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CEO인데 왜 화석연료를 쓰자는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원래서부터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인 2017년 6월 1일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경멸한다고 자신의 저서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을까요? 지난 2022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전기차 관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를 했죠. 이유는 테슬라가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와 바이든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고 앙숙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급격히 트럼프 지지로 돌아섭니다. 머스크는 2024년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피격 직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매달 트럼프 진영에 4,500만 달러 상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할 것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풀베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를 지지를 할까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업 트렌드가 시작할 때 처음에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기업이 난립합니다. 자동차, 메모리, 개인용 PC 등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산업이 시작할 때도 수천 개의 자동차 기업이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에서 10%만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 단계인 10%에서 90%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들끼리 치고받는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용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매출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오히려 가격을 낮추며 상대방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또는 새로운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출혈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약하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자본이 없는 기업은 망해나갑니다. 그러다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쓰게 되는 90%가 넘는 성숙 단계가 되면 두세 개의 기업 또는 몇 개의 기업으로 과점되며 안정되는 시기가 옵니다. 메모리 업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성숙 단계에서 세 기업으로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메모리 측진 게임으로 일본, 독일의 메모리 기업 이 파산을 했고요. 예를 들어 엘피다, 키몬다와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치킨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치킨 게임에 방해되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없애면 브랜드가 약하고 대량 생산 등의 기술이 떨어지며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보조금을 없애는 정책에 테슬라에게는 유리하다고 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2년 2월 바이든을 욕하면서 바이든과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고립될 수 없죠. 그런데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여론조사에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중국에 관세를 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역협상은 내가 상대방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 상대방의 상품과 서비스를 맞교환하는 것이 무역입니다. 즉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죠. 트럼프의 무역협상의 전략은 깡패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뺏는 것이죠. 주지 않고 뺏으려면 주먹으로 때리고 뺏을 수 있고 때린다고 위협하고 뺏을 수 있습니다. 그 주먹은 관세입니다. 관세를 통해 두 가지 전략을 펼 수 있죠. 말 안 듣는 상대에게는 관세를 때리고 반대급부로 얻을 것을 얻어냅니다. 말 잘 듣는 상대에게는 앞으로 관세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내놓을 것인가를 협박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트럼프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가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1945년 이후 미국을 상당 기간 뜯어먹었으니 이제부터는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뜻이죠. 미국은 마샬플랜, 원조 등을 통해 냉전기간 유럽을 비롯한 우방국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전도 끝났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토입니다. 유럽은 미국에게 방위를 맡기고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럽은 막대한 방위비를 아껴 냉전 시대에는 경제 발전에 썼고 지금은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대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에 막대한 돈을 쓴다는 것은 유럽 노인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왜 미국의 돈을 빼서 유럽 일본의 노인들을 도와야 할까요? 그러니 트럼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청구서를 관세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때리는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EU나 전통의 우방도 아닌데 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도 미국에 막관세를 때리거나 미국의 기업에 제재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기관 인텔 AMD 쓰지마 미국 규제에 맞불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24년 3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자 인텔과 AMD의 제품을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인텔과 AMD는 중국의 제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죠. 이것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기업에 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론 머스크는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미 바이든과의 관계가 쫑난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중국이 미국 기업을 제재해도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 기업을 제재하지도 않죠. 그러나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상대국이 미국 기업을 제재하면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디지털세 물린 프랑스의 와인세 맞불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프랑스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대통령 당시 프랑스에 와인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이에 굴복해 디지털세를 부과를 철회했죠. 물론 미국의 민주당이 들어서고는 EU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EU는 현재 빅테크의 전방위적으로 반독점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 또한 총 매출액의 10% 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EU는 벌금으로 EU의 복지 비용을 지출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EU도 도둑놈이긴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EU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EU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으로 고발했습니다. 만약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프랑스 와인에 관세 때리고 네덜란드 튤립에 관세 때리고 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반발해 미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더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한다거나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테러 지원 기업으로 낙인 찍어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레버리지 삼아 중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 대응에 미국의 어떤 기업에 보복을 할까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은 보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인 인텔, AMD, 마이크론 등과 같은 기업은 보복할 것입니다. 애국 소비를 부추겨 나이키,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의 불매운동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며 나스닥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중국의 필수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얼마든지 비아디와 같은 전기차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테슬라에 우호적입니다. 중국 상하이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 허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시가 테슬라에 대해 최초로 최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한 차량 운행을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해 유독 관대합니다. 이것이 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력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친한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중국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관세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친한 일론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트럼프 양쪽에 레버리지가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전기차 기업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배터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테슬라는 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친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중무역 전쟁에서의 포석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몇 수를 내다보는 승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78% 폭락 도대체 무슨 일이?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